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오신 어버이 소령님의 한 평생을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령님의 한 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현지지도의 한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주시려 1970년대 후반기에도 우리 소령님 수천 수만리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으니 그 나날의 이야기들을 천만 군민은 대대선선 전해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를 주체와 현대와 과학화하기 위한 당의 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신 어버이 소령님. 인민경제를 주체와 현대와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경제 토대와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여 나가자고 신심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자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 지도의 길에서 낮과 밤을 보내시던 그 나날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조체처를 두고 참으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온 한해 제철서